안녕하세요. 영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갈 건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들은 아, 그 회사였어? 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먼저 핸드백이랑 액세서리를 사러 가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태피스트리입니다. 자, 태피스트리 우리 애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태피스트리 기업명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태피스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코치나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스튜어트 위츠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영웅문 글로벌 들어가서 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해외 주식 현재 가창 2010 화면에 들어가시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 주식은 티커만 알면 다 아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태피스트리는 딱 약자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TPR 이렇게 태피스트리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태피스트리 TPR 이렇게 검색을 하면 태피스트리에 대해서 영웅문 글로벌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섬유 의복과 호화 제품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98억 US 달러고요. 한화로는 10조 원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기를 눌러볼게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회사 소개가 나옵니다. 자, 이 태피스트리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고 핸드백이나 고급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패션 회사입니다. 그리고 41년에 작은 가죽 공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태피스트리를 보면 지금 원래는 코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치였는데 이 코치가 케이트 스페이드도 인수를 하고 스튜어트 위츠먼도 인수를 하면서 기업의 이 규모를 점점점 키워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름도 태피스트리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코치였기 때문에 티커도 COH 이렇게 코치였는데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는 COH를 치면 다른 기업이 나옵니다. 이제는 태피스트리 TPR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설립은 1941년에 됐고 상장은 2017년에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업원수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영웅문 글로벌에서 볼 수 있는 거 여기 정말 이 화면 하나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도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태피스트리 공식 홈페이지 짧게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 코치나 이런 자기들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볼까요? 매출 상위 제품은 코치 71%,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코치가 차지하고 있고 매출 상위 국가도 지금 57% 이상이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태피스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1941년에 작은 가죽 공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태피스트리 실적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실적도 한번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내리시면 실적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게 100만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분기별로 실적을 한번 보면 지난 6월이죠. 2020년 6월에는 지금 실적이 많이 좀 저조해 했습니다. 매출 자체가 많이 감소를 했지만 6월에서 9월까지 핸드백 하나당 평균 판매량이 25%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좀 많이 챙기는 필수품들 있죠. 저는 가방에 여분의 마스크도 챙기고 손 세정제도 챙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챙기는 물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다 넣으려다 보면 이렇게 작은 가방보다는 큰 가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회사 측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치의 빅백을 또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핸드백 매출 자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코치나 케이트 스페이드는 유럽의 다른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과는 대비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미국 토종 업체들은 유럽의 명품 브랜드와는 경쟁하기가 좀 어렵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 값을 다 주고 코치의 새 가방 하나를 살 것이냐?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루이비통 중고백을 살 것이냐 만약에 상태까지 좋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유럽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치나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테피스트리 그동안 열심히 성장한 만큼 증권 업계에서는 테피스트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번호 기억해 주세요. 2663번으로 들어가시면 종목별로 투자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피스트리에 대해서 최근에 1월 7일에 나온 거 볼게요. JP모건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목표가도 $40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메릴린치나 아니면 구겐하임 같은 곳, 웰스파고 같은 곳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피스트리는 유럽 명품 브랜드에 대비해서는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낮고 또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이 배당 매력을 증권업계에서는 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종목별 배당도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653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2653 화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종목별 배당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티커는 TPR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보시면 지금 배당 현황이 나오는데 US달러로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배당금을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있었다고 해서 배당을 줄이거나 없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테피스트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기억해 주세요. 화면 번호 0601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0601 종합 차트를 띄워보면 테피스트리 지난 4월이죠. 2020년 4월에 10달러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서서히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월 12일 기준으로 35달러 선에서 마감됐고요. 하지만 아직 전고점 51달러까지는 조금 멀은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테피스트리에서의 쇼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백이랑 액세서리 샀으니까 옷도 사러 가야겠죠. 이번에는 옷을 사러 한번 가봅시다. 자, 필립스 반 휴센인데요. PVH, 필립스 반 휴센.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타밀 피거랑 켈빈 클라인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로 유명한 의류 회사인데요. 셔츠나 스포츠웨어, 진웨어, 캐주얼 의류,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2010 화면이라고 했죠. 2010 화면에 들어가셔서 제가 미리 티커를 또 얘기를 드렸는데 PVH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약자로 PVH 검색하면 경기 소비재 역시나 섬유 의복과 호화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70억 US달러, 한화로는 8조 원 이상입니다. 역시나 이 길을 누르시면 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길을 눌러볼게요. 세계적인 의류회사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1881년에 뉴욕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다고 합니다. 타미 힐피거나 켈빈 클라인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회사가, 이 두 브랜드가 가장 상위 지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1976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역시나 지금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공식 홈페이지 PVH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요. 자, 타미 힐피거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켈빈 클라인도 나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PVH인데 코로나19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사실 나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좀 사는 빈도가 적어졌고 오프라인 매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주요 브랜드들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 매출 현황을 볼게요. 자, 여기 내려와서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 자체가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3분기에 2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타미 힐피거랑 켈빈 클라인의 이 글로벌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2%, 18%씩 줄어들었고요. 북미에서는 37%, 39%씩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도 약 4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PVH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좀 엄격한 리테일 재고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프로모션 시행 횟수를 줄이고 이익률이 낮은 헤리티지 브랜드 매장을 축소하면서 전사 이익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021년 백신이 보급되고 나서는 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리테일 판매 이익 개선도 이뤄지고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테피스트리는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PVH는 배당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PVH도 배당을 줍니다. 제가 아까 배당 현황 어디서 본다고 했죠? 2653 화면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2653에 들어오셔서 PVH 검색을 하면요. 역시나 배당을 주고 있고 US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에 0.1510 연간 배당금에서 2018년 0.0375로 이렇게 배당금을 줄였었는데 2019년에 다시 또 늘렸어요. 이렇게 지금 배당 성장률 이라던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이 2653 화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0601 화면 들어가면 종합 차트가 나오죠. 0601 가셔서 PVH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28달러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서서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테피스트리도 그렇고 PVH도 그렇고 의류업계 자체, 이 소매 섹터 자체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쇼핑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딱 확정을 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좀 서서히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 1월 10일 기준으로는 108 US 달러에서 마감 지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VH에서도 쇼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이 길지만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치로 유명한 테피스트리 그리고 타밀피거와 켈빈 클라인으로 유명한 PVH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